일단은 새로 열어보죠. 복제를 해볼게요. 좀 전에 작업한 에서 큐브랑 클로너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새 도큐멘트에 붙여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로너 선택해 주시고 이펙터에 가시면은 사운드가 있어요. 사운드 이펙터를 선택해 보고요. 자, 사운드 연동해서 하는 건데 그 사운드 파일 우측에 경로 버튼 누르시면 찾을 수가 있고요. 오디오 파일, MP3나 웨이브 뭐 골라주시면 되고 카피는 안 해도 되고요. 일단은 오디오 파일 경로가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에서 좌표 이동 스케일 체크하시고 Y 값을 2로 해볼게요. 2로 해주고 지금 이렇게 재생하시면 단체로 움직이죠. 자, 지금은 타임라인 길이를 한300 프레임으로 더 늘려서 볼게요. 300 프레임으로 늘려주시고 일단 그 파라미터에서 색깔도 먼저 줘볼게요. 그 유저 디파인드 하셔가지고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일단 뭐 전체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펙터 탭 볼게요. 이펙터 탭에 보시면은 그 샘플 모드가 이제 있는데요. 올, 스텝이 있고 샘플 모드가 있어요. 피크, 에버리지 뭐 이렇게 있죠. 이런 상태고 스위치 다 극장 올라가 있죠. 스텝으로 볼게요. 이거는 다시 샘플 모드는 피크로 놓으시고 어플라이 모드는 스텝. 어플라이 모드를 스텝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션이 들어가요. 약간 이제 이건 대각선에서 볼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그래프랑 같아요. 이퀄라이저 그래프. 왼쪽이 저음이거든요. 이쪽이 저음의 높이에 맞추고 우측은 좀 고음 쪽에 맞춰요. 이거랑 좀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게 되죠. 색이 지금. 그 다음에 뭐 밑에 프리퀀시 컬러가 있는데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 빨간색 오른쪽 색연필 더블 클릭해서 파란색 가운데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얘는 뭐 초록색 여기는 노란색 쪽으로 맞춰볼게요. 그렇게. 자, 뒤에 얘는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 파라미터 있죠? 파라미터에서는 이제 온으로 바꿀게요. 컬러 모드를. 온으로 하면은 이제 앞에 색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 컬러 스트렝스를 알파 스트렝스를 빼면은 얘가 시커멓게 되니까 지금은 색을 칠하는 게 좋겠고요. 블렌드 모드는 지금은 그냥 애드 서브트랙 디폴트 상태가 제일 낫죠. 서브트랙은 반전이 되고 멀티플라이나 디폴트나 뭐 차이는 없죠. 블렌드 모드는 그냥 멀티나 디폴트로 하시면 되고 컬러 모드는 온. 자, 이펙터에서 색깔을 다시 맞춰 보시고요. 컴프레션 올려주면은 증폭이 더 돼요.
이렇게 일단 절반 정도 이렇게 올려보시면 자, 자 이렇게 나오죠. 밑에서 색을 잘 맞춰보시고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이 지금 동시에 표현되고 있어요. 두 개가 지금 합쳐진 상태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좀 이동해서 제가 파란색도 좀 나오게 맞춰볼게요. 요 정도까지 와야지 보일까? 오케이. 이러면 이제 파란색도 좀 나오죠? 이퀄라이저 형태로 돼요. 그래서 컴프레션을 통해서 높이를 또 조절해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나는 클로너에서 Z축, X축, X축을 하나로 한다 그러면은 X축이 1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짜리 이퀄라이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뭐 개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거고요. 30이 되면 이렇고. 사운드 이펙터에서 지금 파라미터를 보시고요. 거기서 Y축의 높이가 지금 올라가죠, 지금. 예, Y축 값은 20cm로 할게요. 지금 그 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제 밑에 부분은 올라가진 않죠. 그대로 있고 스케일만 커지는 상태고요. 이펙터 탭에서 이제 컴프레션으로 더 증폭을 하면은 더 많이 올라오죠. 80 정도, 85 정도 이렇게 올려보시면 되고요. 스텝, 올. 그 다음에 샘플 모드가 피크죠?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되면은 요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되면은 요런 느낌. 스위치는 0과 1이에요. 위 아니면 아래. 중간이 없어요. 에버리지는 중간에 좀 섞인 색깔들이 좀 나오고. 피크는 그냥 부드럽게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를 또 바꿔볼까요, 이거? 사운드 파일 클릭해서, 다른 거 BGM 1으로 다시 바꾸면은, 카피는 안 해도 되고요. 자, 이번 거는, 이런 음악이고요. 또 클릭해서 또 다른 음악으로 또 바꿔보실 수도 있고. 요게 낫네요. 얘는 컴프레션을, 조금 낮추고. 우측이 좀 약하네요. 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컴프레션하고 색깔, 뭐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음악 여러분이 바꿔 보시면 되고, 여기 스타트 오프셋 있는데요. 스타트 오프셋은 여기 제가 여기다 60프레임이라고 써주면은. 그 음악의 시작 시간이 2초 딜레이 돼, 2초 지나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60프레임 이렇게 해주면은 됐나요?
60부터 시작이 되죠? 마이너스로 할까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으로 하면은, 2초 지나서 시작이 되는. 이게 양수값, 음수값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면은 음악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 시간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0프레임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이건 처음에 시작을 좀 늦게 하거나, 빨리 지나서 하거나, 이럴 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뭐, 렌더링을 하면은,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사운드가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비디오로 설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설정을 좀볼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윈도우에서 타임라인 열게요. 타임라인 도포 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모션이 있어도 지금 키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무런 그래프도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객체를 끌어와야 되는데, 여기 사운드가 있죠. 옵젝트 패널에. 사운드를 끌어서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타임라인에 사운드가 올라가게 되고요. 예, 그 사운드를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Add Special Track이 있어요. 예, 거기서 사운드를 선택해 주게 돼요. Add Special Track의 사운드. 그러면 여기 사운드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에 이제 음악을 연결해 주게 되는데,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사운드를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사운드 속성 패널이 있죠? 네, 여기서 사운드를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사운드 파일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까 사운드 이펙트에서 요 스타트 오프셋을 시간을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프레임을 이동했을 때는 지금의 여기 타임라인에 올려져 있는 스타트 타임도 똑같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 재생해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테스트고.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운드 파일이 올려져 있어야 이제 동영상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Add Special Track의 사운드, 그 다음에 요 우측에서의 경로 선택, 오디오에서의 경로 선택, 그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렌더링을 해볼까요, 그럼? 동영상으로 만들 건데요. 사운드가 들어가려면은 이런 설정이 필요하겠어요. 그 위에 렌더 세팅 눌러 주시고요. 일단 아웃풋에서는 그냥 뭐 800에 600으로 해보죠. 프레임 레인지는 올 프레임스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이브 선택해서 그 아래쪽에 인클루드 사운드라고 체크가 돼 있죠. 그래야 사운드가 포함되고요. 일단 포맷은 퀵타임이나 AVI로 하셔야 들어가요. 아래 반드시 AVI나 퀵타임 무비로야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지금은 퀵타임 무비로 할게요. 옵션 클릭하셔서 압축 형식은 H.264로 하시면 되고요. 30프레임으로 가죠. 뭐 29.9, 뭐 그냥 30뭐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장 경로, 파일 경로를 지정해서 저장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요. 사운드 모션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파일 경로 포맷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뭐 3D 그래픽에서는 사실 뭐 사운드를 직접 포함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부분 다 나중에 영상 편집 툴에서 거기서 이제 사운드 작업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알파 채널,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요. 배경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자, 우측에 이제 렌더 투 픽처 뷰어를 클릭해서 렌더링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모그라프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객체가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수학적인 연산으로 만들어진 거라 모션이 굉장히 렌더링이 빠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렌더링이 다 끝났고요. 여기서도 뭐 재생해 보시면은 사운드랑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저장된 폴더에서 또 확, 자, 저장된 폴더에서 파일을 재생해 보시면은 사운드가 잘 나오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포함돼서 렌더링 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타임라인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타임라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아까 했던 것들 있죠? 이런 거에 음악, 물론 이제 이런, 여기에다 음악을 뭐 포함하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에펙에서 하면 돼요. 이거 그냥 렌더링은 그 연속 이미지로 해서 에펙에서 사운드 불러와서 거기서 맞추면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만약에 뭐 여기서 동영상으로 렌더링을 해서 사운드를 포함해야 되겠다, 굳이. 그러면은, 여기서도 타임라인을 주시고요. 여기서 이건 이제 모션이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타임라인에서 이제 오른쪽 클릭해 가지고 여기도 사운드를 해줘야 돼요, 똑같이. 사운드 객체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운드가 있죠. 여기다 경로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운드 파일을, 얘는 좀 그렇고 이걸로 할게요. 여기다 지정을 해주셔야 렌더링 했을 때,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렌더링 했을 때 사운드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사운드를 해줘야 돼요.